네, 안녕하세요. 아줌마예요. 저희가 재작년이 아닌가? 재작년이라고 하는 게 맞나? 아무튼 사금 모임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탐지기 모임이에요. 저희가 원래 그때 봄에 사금 모임하고 가을에 탐지기 모임을 하기로 했었는데, 사실 뭐 코로나도 그렇고 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못했어요. 못하고 있다가 그걸 쭉 미뤄뒀다가 인제 하는데, 지금 오늘 진행 중이지요. 여기 이렇게 시상품들인데, MD몬스터님께서 너무 큰 상품들을 이렇게 협찬을 해주셔가지고, 저기 서 있는 탐지기 두 개는 째로 세우는 거예요. 째로. 저거는 안 줘요. 주인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저걸 안 주는 거고, 이렇게 시상품. 일단 한번 처음부터 한번 천천히 한번 봐볼게요. MD몬스터님께서 협찬도 해주시고, 또 저희 회원분들이 깃발 되게 이쁘죠? MD몬스터님이 협찬해주신 깃발 만들어주신 거예요. 되게 이쁘다. 그리고 이제 쭉 보면, 자, 오늘 협찬, 자, 이렇게 음료. 요거는 우리 카페 감자님께서 가져오신 막걸리 골고루 다 있어요. 그다음에 요거는 맨체스터님께서 주신, 네, 협찬해주신, 보이시죠? 혹한기요. 그다음에 전철할생 9볼트. 그다음에 요거는 메신저백. MD몬스터님께서 이것도 협찬. 박스가 어마어마해요. 엄청 많아.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저희가 오신 분들 드리려고 만든 수건, 제작한 수건. 그리고 요거는 연아비님께서 이제 협찬해주신 에코백.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회원님들 오시는데 빈손으로 가시긴 뭐하니까 그래도 비누 만들어서 하나씩. 그다음에 이제 본 시상품, 따다단, 엑스포인터 2 펄스 방식이래요. 저는 잘 몰라요, 그런 거. 그리고 보이죠? 두 개. 그다음에 요거 가렛 골드마스터 24K 1등 상품이에요. 1등 상품. 내가 타고 싶은데 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다들 나가서 지금 탐지하고 계시는데, 나는 여기서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속이 안 좋아. 그 다음에 요거 X5 세대. X5 세대. 마름모래랑 공원 탐사 뭐 이런 거에는 뭐 사실 사용하는데 진짜 가볍고 좋은 것 같아. 산탐도 어차피 깊이를 따지지는 않으니까 산탐에도 좋을 것 같은데. 산에는 못 가지고 올라가 봐서 모르겠어요, 이거를. 공탐하고 할 때는 되게 좋더라고요. 마름모래까지는 조금 힘들어. 특히 여기 같은 데는 엄청 울어요. 짜다단. 그 다음에 요거는 감사패. 올해 감사패 젓가락님 되셨거든요. 젓가락님. 그 다음에 요것도 시상품 스핑크스 2 2대. 그리고 요거 루투스 베르사. 이 베르사의 주인분께서는 고급지게 베르사체라고 불러달라 그러시는데, 베르사. 베르사. 되게 가벼워 보여. 안 가볍네. 묵직하네. 그리고, 일명 핑퐁. 핑퐁 타사치. 요거는 이번에 구입하신 태평양님 거. 묵직해요, 얘도. 코일이 생각보다 무겁더라고요, 저게. 근데 베르사는 의외로 그냥 전반적으로 묵직하네. 샤프트가 그런가? 샤프트는 가벼울 것 같은데. 희한하게 묵직하네. 아무튼 요렇게. 그리고 자, 어쨌든 지금 요렇게 진행 중이에요. 저도 한번 탐지기 들고 나가 볼까 생각은 하는데 모르겠네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